이들은 어떻게 그 청어를 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지. 그렇게 맛 좋은 물고기로 가득한 배가 바닷속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니.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배를 찾아내야 합니다. 100년 동안이나 소금에 절여진 채 숙성된 청어의 맛이 어떨지 생각해보세요. 가히 천상의 맛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맛있을 겁니다. 먹자! 정신 나간 녀석처럼 함부로 날뛰지 좀 마. 먹을 궁리도 적당한 때와 장소에서 해야지. 그래요? 그럼 언제 어디서? 지금부터 정확히 18분 후 뉴욕 앞바다로 나가자. 노르웨이 지도는 도저히 못 보겠어요. 전부 수염 길이로 표시해놨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음파 탐지기에는 안 걸려요. 괜찮아. 어쨌든 침몰 지점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봐. 물고기 냄새에 예민한 리코가 반응을 보일 테니까. 물고기! 드디어 반응이 왔다. 방향을 틀어라. 리코의 지시를 따라. 물고기! 물고기! 드디어 찾았다. 코왈스키, 청어는 어떻게 입수할 건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100년 동안이나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상자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 관건이죠. 빨리 코, 잠깐 안 돼! 올해 발사! 올발 상황이다! 아우, 이란! 천천히, 천천히. 얘 때문이에요. 리코, 제발 이러지 좀 말라고 했을 텐데. 물고기가 이렇게 많잖아.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고. 대장님, 어서 이 청어 맛 좀 보시라니까요. 그럼 맛 좀 볼까? 잘 먹었다. 봤지, 리코? 다들 나눠 먹을 수 있다니까. 모두 실컷 먹었나? 다들 잘 먹었다고? 좋았어.